오늘은 나르시스트가 왜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돈이 인색하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스트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기분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유독 나르시스트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 나르시스트가 너무 당신에게 인색하게 굴기 때문인데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주면 모르겠지만, 줄 것처럼 당신을 유인해 놓고 안 준다거나 말을 바꾼다거나 그리고 어떻게든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뭐를 줘놓고는 또 그걸 나중에 그걸 받았다는 걸 비꼬면서 기분이 상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나르시스트는 치사하게 구는 걸 좋아하는데요. 나르시스트는 대체 왜 이렇게 구는지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게 나르시스트 지인 수는데요. 그 지인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저에게 하소연의 전화를 하곤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지는 않았는데 저의 사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화를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걸 저에게 어떻게든 맡기려고 하고 그리고 도움을 줬을 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나 그거 안 봤어. 나 사실 그거 확인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기만을 한다거나 내가 뭔가 원하거나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뭘 해주겠다고 불러내고 막상 만나서 말을 바꾸거나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었었는데요. 물론 그때는 그 친구가 나르시스트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런 거에 실제로 기분이 그렇게 상하지는 않았어서 그때 당시에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감정이 드는 게 반복되기만 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그 친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색한 나르시스트였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어느 날 제가 식중독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어느 때처럼 하소연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얘기했다시피 몸이 아프다라고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맞다, 너안 좋지? 하면서 마치 그때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끊더니, 근데 그 후로도 자기가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싶고, 나르시스트는 상대가 자기랑 멀어지려고 하는 건 귀신같이 알아채고,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한 습성을 갖고 있어서, 그럴 때더 유독 더 연락을 하려고 하고, 매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오렌지 주스나 마시고 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탁을 하거나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본죽, 참치죽, 기프티콘을 보내는 거였어요. 뭐 아프니까 죽 먹어 이런 식으로 보내서 참치가 캔참치나 참치 요리 다 질기지만 참치죽을 안 먹어서 제 돈을 보태서 전복죽으로 바꿔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저한테 꼽을 주는 거예요. 야, 근데 너 그때 아프다면서 얼마 안 지나서 좀 웃겼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기프티콘을 언제 썼나 확인한 것도 좀 이상하고 실제로 그때 살았던 동네에 골목길을 나오면 바로 한 5분 거리 본죽이 있었어요. 본죽과 아리따움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얼마 안 지나서 바꾸기가 쉬웠던 거죠. 그런데 그걸 만나서 꼽을 주는 거죠.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관계에서 불안해질 때 뭐를 이렇게 보내놓고 그거를 받으면 자기가 받게끔 해놓고 막상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마치 아까웠던 식으로 상대를 좀 무안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너 이거 좋아해? 막 저거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굴다가 내가 먼저 사달라고 하거나 먼저 바라지도 않고 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나 너한테 이거 해주고 싶다, 저거 해주고 싶다 해서 막상 이건 너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평소와 다름없는 짜게 구는 패턴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항상 나르시스트 특징이 자기가 아쉬워서 낚시를 하듯이 유인을 해놓고 막상 그거를 지키지 않거나 없었던 일로 해버리거나 나중에는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 싶으면 웃기다는 식으로 이렇게 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나르시스트가 준 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가치도 아니었고 상대가 원한 걸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제안해서 줘놓고
사이를 무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나르시스트의 심리는 뭐냐면, 나르시스트는 상대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르시스트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심리를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이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르시스트는 자기의 심리를,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보일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의 사람들 무리에서는 행복감을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자기한테 좀 잘해주거나 진심인 사람한테는 이런 식의 마인드를 비치는 거죠. 자기는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영양 공급을 받듯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르시스트가 자기는 계속 위로를 받는데 상대가 힘든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전혀 공감하지 않는 듯한 말을 하거나 오히려 무시하거나 무한하게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이유는, 나르시스트의 사고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상대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거나 마찬가지의 감정을 드러내게 되면 나르시스트는 불쾌해하는 거죠. 자기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자기는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뭐야? 얘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르시스트는. 나르시스트는 인간관계에서 특히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돈에 인색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거는 나르시스트가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설령 아무리 많은 나르시스트를 하더라도 자기보다 훨씬 돈이 없는 사람을 자기한테 줘야 되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자기는 좀 먹고 살만 하더라도 계속 그 상대에게 자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구만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그 이득이 되는 이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현혹시키기 위해 뭔가를 줘놓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아까워하고, 아 그거 안 줘도 되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바쁘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받아야 되니까, 자기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10원 한 푼도 아까운 거예요, 나르시스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기분 상하게 되는 이유가, 나르시스트가 단순히 돈을 안 써서가 아니라 마치 당신과의 관계를 붙잡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든 뭔가로 유인하려고 하고, 당신에게 뭔가 부탁하려고 할 때는 당신이 먼저 말하지도 않은 걸 계속 해줄 것처럼 해놓고 막상 나중에 가서는 말을 바꾼다거나, 마치 그걸 받은 당신의 속물이라고 어떻게든 무안을 주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그런 거에서 당신이 정확히 나르시스트고 이 사람이 지금 인색하게 구내라고 명확히 생각한 건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나르시스트를 만나고 와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르시스트를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의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어떻게든 당신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미끼를 던져놓고 그러고 나서 말을 싹 바꾸고 오히려 당신에게 속물적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무한하게 만들고, 자기한테 되게 굉장히 사소한 걸 줘놓고 크게 받으려다가 그 사소한 것마저 자기는 아까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르시스트와 인간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당신의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나르시스트와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에너지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생각해봐야 되는 건, 나르시스트는 자기 욕구에 정직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들어주게끔 만드는 데 급급해서 상대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신에게 무력감을 두 배로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르시스트는 상대의 감정을 상대가 좋아할 걸 생각해서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물을 할 때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선물을 한다는 것이죠. 상대가 이걸 좋아해서, 상대가 하얀색 옷을 좋아해서, 상대가 청바지를 좋아해서, 상대가 뭐 반지를, 목걸이를, 뭐 특정 보석을 좋아해서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선물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하고 있는 상대의 모습을 자기가 보기 위해서 선물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빚을 지게 만드는 그런 습성이, 자기가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나르시스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언어로 이렇게 정확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순 없어도 왠지 자꾸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당신을
기만하고 있고 자기 감정을 투사해서 당신을 무안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건 너무 당연하고 자기는 계속 당신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기생하면서 당신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의 삶이 나르시스트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